흰색 승용차가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습니다.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맞은편 도로에서 승용차가 다가와 그대로 부딪힙니다. 지난 2015년 12월 25살 김모 씨가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입니다.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 그 자체가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라든지 그 신고하기 자체가 좀 곤란했을 부분이.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씨는 친구 25살 최모 씨와 짜고 교통사고 보험 사기에 나섰습니다. 이들은 일부러 사고를 내기 위해 6번이나 집요하게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7번 만에 사고를 냈습니다. 당시 사고로 김 씨가 챙긴 보험금은 400여만 원.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10대 처제와 3살 된 아들까지 차량 뒷자리에 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뒤에 이제 탑승하게 되면은 탑승자들은 합의금을 그 전부 다 같이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. 100만 원 탈 거를 뭐 300만 원 타고. 경찰은 김 씨가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을 10여 차례나 더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